이게 난이도 3은 AI가 못 달리나봐요. 근데 클래식 랜덤 되던데. 잠깐만요. 이거 고가의 질주 2 할 수 있지 않나? 비오는 고가의 질주. 1분 58초 73으로 끝낼 수 있는. 테마 다시 바꿀게요. 사마. 오아시스 말고 백어이. 아이스 투명 동굴 하프 파이프 아 이거 AI 못 달리는구나.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 유령습격 유령의 계곡 비밀의 수도원 광산 냥 랜덤
클래식 갈게요. 근데 잠깐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나 이거 안 쓸래. 시나리오 아, 한 번 남았구나. 헐.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게 걸렸을까? 왔다.
트레저 헌터들과의 경제 승리하기 성공형 고디오 세븐. 겁나 멀리서 헐. 헐, 황금 문명 오리에타 황금 다크? 나 이거 모르는데? 아, 아까 그 트랙?
그렇지. 시리즈인가? 첫 번째 시험, 고디에스를 이기세요. 이겼다.
두 번째 시험. 지정 속도 이상으로 체크포인트 통과하기. 아, 또 짜증나는 거네. 이거 안 되면 오늘 걱정이다. 와, 설마 저기서 부스터 써야 되니? 소중한 디즈니. 이제 아이템 경주에서 이겨야 돼요. 아,
아, 아이템이 없어요? 다행이다. 아, 더 이상 시험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어? 교화시켜졌네. 아, 클리어? 와, 클리어 하나 했네요. 해적섬 배탈출. 어, 이거 익스트림 경기다?
아, 그냥 완주하는 거였어? 브레이크. 지옥 훈련? 제한 시간이 있네요. 어, 이거 오스타칸 공중다리? 나 이거 못하겠는데? 근데 이제 카트가 좋은 거니까. 포인트 제한 시간을 공부하기? 좀 짜증나네.
매 바퀴마다 선착순을 꼴찌 탈락시키는군요. 네, 양가스님 어서오세요. 네, 이따 낮에 시범 경기 해야 되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따 맨시티 경기, 와, 맨시티 경기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네요. 어, 이거 어려운데? 찾아봐요. 이거 그거예요. 시나리오 모드예요. 이거 시나리오 모드여가지고. 지옥 훈련하고 있어. 다섯 번 주행하네요. 이럴 때는 당연히 무한 부스터죠. 클래식 랜덤 다섯번 주행하면 되니까 다섯번. 근데 왜 앞에 또 무한부스터에서 손가락이야. 이게 첫바퀴는 좀 힘들어요.
마지막에 힘들었다. 이게 그 손가락 트랙에서 부스터 쓰면서 지름길 들어가는 게 좀 어렵거든요. 고수들도 좀 가끔 실수할 때. 하지만 1등을 하려면 그 부스터 쓰면서 지름길 들어가야 돼요. 그나마 이제 그 두 번째 바퀴 들어갈 때부터 1등을 굳혀놔서 자꾸 어려운 거 먹어야지. 무한부스터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항상 유지시켜 놔야 돼요. 하나. 아이고 힘들어. 지금 이거 시나리오 미션 때문에 지금 완주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바퀴 돌았고 세 번 더 돌아야 돼 이제. 근데 무한 부스터는 생각보다 그거네요. 그 빠른 모드가 아니네. 그냥 보통 모드인가? 그 S3? 약간 그 S3 모드인가? 생각보다 시간이 타임이 늘게 나와. 아니 왜 자꾸 어려운 거 먹으려. 클래식 랜덤인데 자꾸 어려운 것만 걸려. 왜 꼬불꼬불이 걸려.
겨우 들어왔다. 한 명 리타이어 됐어. 아, 왜 자꾸 어려운 것만 걸리냐고. 랜덤인데. 그 펌프할 때, 그 랜덤 선곡할 때 진짜 어려운 거 되게 잘 걸리거든요. 헐, 또 이런 거 걸려. 마지막에 겨우 1등. 한때 그 옛날에 L2 라이센스 엄청 어려웠을 때 그 드리프트, 점프 드리프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엄청 연습했었어요. 점프 드리프트 때문에 갈라진 빙산 엄청 연습했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운 걸로 부서진 빙산을 하고요. 야, 근데 계속 어려운 것만 걸린다. 이거 익스프레스는 무한 부스터에서 오히려 안 좋은데? 오히려 이거 무한 부스터에서 안 좋은데?
받으러 갈게요. 골든가디언 비밀상자. 인피니트 부스터. 근데 인피니트 부스터는 그 부스터 게이지 작용 충전, 자동 충전 이런 건 없잖아. 오, 손가락 두 개 됐어. 사막 울렁울렁. 여기 어려운데. 글리칭만으로도 부스터 게이지가 차지되는데.